맑은 물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한 칼리아 대륙의 중심 도시 팔마. 여신 에올리아의 축복이 팔마의 찬란한 풍요를 선사했다. 팔마에 모여든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수호했다. 하지만 평화는 혼돈의 군단이 갑작스럽게 팔마를 침략하면서 종원을 구한다. 세계를 파괴해 태초에 무질서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혼돈의 군단에 사람들이 맞서 싸웠으나 혼돈의 군단장 사이라의 압도적인 힘에 팔마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여신 에올리아가 자신을 희생해 사이라와 군단을 봉인하지만 차원의 균열이 생겨 혼돈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힘을 잃고 잠들기 직전 에올리아는 이계의 영웅들이 이 땅에 나타났으며 그들이 유일한 희망이라 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혼돈으로부터 자유를 찾게 해줄 거라 여기며 리버티라고 불렀다. 기적을 위해 리버티를 찾는 원정대가 시작되었다. 집에 아무도 없네. 엘리야, 벌써 왔구나. 리버티 원정대에 참가하는 날인데 지각할 수야 있나? 마지막으로 집 주변을 정... 하긴, 나도 막상 집 떠나련... 우리 파티원이 될 카리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실례합니다. 엘리야님과 악... 네, 제가... 반갑습니다. 나... 엘리야님이... 인물을 위한... 참... 우리 파티는 그럼 쿠메 쪽수 내년 봄. 쿠메 쪽의 숲 도착! 자, 잠깐... 괜찮습니까? 아... 어? 다행이다! 순순히 항복하시지! 온 힘을 다해서 물리치겠어! 순순히 항복하시지!
순순히 항복하시지. 가! 온 힘을 다해서 물리치겠어. 야! 쿠메 쪽은 싸우는 걸 싫어해서 오늘처럼 사람을. 그러게 말입니다, 엘리안. 어머, 멀미가 안. 아홉 살 때 제일 친한. 순순히 항복하시지! 온 힘을 다해서 물리치겠어! 가! 순순히 항복하시지! 야! 온 힘을 다해서 물리치겠어! 땅을 가르는 힘! 순순히 항복하시지! 처음부터. 어? 이놈 거기 서라. 어? 넌 누구? 무서워. 인간들이 나타. 야! 순순히 항복하시지. 내 힘을 다해서 물리치겠어. 가! 순순히 항복하시지! 온 힘을 다해서 물리치겠어! 땅을 가르는 힘! 야! 순순히 항복하시지! 다해서 물리치겠어. 착한 인간들 고맙다. 이 정도야 뭐해. 근데 인간들. 리버티가 이 숲에 나타났다는. 저 까만 초. 우린 아까 그 자와. 하지만 철갑옷. 이런. 철갑옷이. 쿠르륵을 쫓아가.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 들거든. 이렇게 입어야 바닷바람에 옷이 멋지게 날리지. 왕을 믿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어. 그들을 없애기 위해 수련 중이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벽한 마법은 없는 것 같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카렐님이 요즘엔 이렇게 인사한대요. 정이라 열심히 수련해서 가족? 다음번에 정이니까 그런 건 나랑 맞지 않아? 올 때 개울 못 봤어? 솜사탕 씻어야 하는데. 함께 이겨냅시다. 세상을 구하는 거요. 내 이름은 권이야.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 이름은 권이야. 아, 내가 그 지역 유지를 잘 한다네. 온 힘을 다해서 부딪히고 천천히 극복하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 아, 모두 조심해. 인간. 저희는 저희. 야! 가시지. 공격하라. 다해서 물리치겠어. 그런데 리버티 정의를 아크. 공격해라. 가시지. 순순히 항복하시지!
공격하라! 전대! 전대! 냅시다! 야! 땅을 가르는 힘! 인간들, 큰일 났다! 메타파님도 사악해졌다! 도와줘! 이제야! 미안하다! 철가부! 네르가리프! 맞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방 열심히 지켰어. 작아서 고민이에요.
우리 집안은 유서 깊은 귀족 집안이라. 공격하라! 선순이 항복하시지! 다같이 힘내자! 이상한 철... 철갑... 니놈의... 세상을 파괴하려는... 무례하구나! 전쟁! 여기서 물리치겠어! 진정하십시오. 그런데 내려갈... 보통 그런 몬스터가 뭐라고? 다같이 힘냅시다!
캬, 이 순간을 기다렸다. 크로룩! 애초에 크로룩은 네르갈에게 집중... 완전히 혼돈해... 네르갈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찬양을 해대더니 이제 네르갈의 봉 일단 테스마 인간들 이제 마카론 진짜다 그럼 고기 엘리언 내가 가방 열심히 지켰어. 요즘 명성이 자자하더군. 내 이름은 코니야. 잘만 하면 대박 터뜨릴 수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잘만 하면 대박 터뜨릴 수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승리의 벨리 댄스를 쳐볼까? 모두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저만의 빗장의 사업 아이템이 있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크님도 방패를 든다면 덜 다칠 텐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벽한 마법은 없는 것 같아.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 들거든.